그 시민단체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라이징 스타입니다. 우익 법조계 영웅이라고 저는 그 타이틀을 붙여놓고 있고 지금은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공동대표를 맡고 계세요. 그 지금 뭐 강의보다도 이렇게 저렇게 막 전국에 출장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더 바빠요. 예. 그래서 저하고는 한 4, 5년 됐는데 정말 강직하고 검사 출신도 이런 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용기 있고 애국심이 넘친 분입니다. 법뿐만이 아니라 역사라든가 경제 이런 국가의 국정 전 분야에서 그 한 번에 한 이해를 하고 상당히 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방금 아주 과분한 소개를 받은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교수 생활을 작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내 강의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밝은 공기, 밤공기 속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강연이겠죠. 강연을 하리라고는 거의 예상은 못했는데 막상 오고 보니까 역시 우리 공화당 대단합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저기서 내려서 이제 오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웬 이렇게 포장마차가 이렇게 많이 생겼나. 하도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게 하니까 우리 중산층이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나왔나. 이렇게 해서 오뎅이라도 하나 팔아주려고 오니까 이렇게 오뎅 국물만 이렇게 한 잔씩 줍니다. 뭐 그냥 농담이고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당에 소속되지는 않았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정부에도 또 몸을 담았던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주책 없이 눈물도 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벌써 3년씩이나 저렇게 불명예스러운 모욕을 뒤집어 쓰고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엄청 답답하고 야속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해주시지 이렇게 추운 날 나오셨는데 어르신들 고생하시니까 좀 들어가서 몸이라도 녹이시라고 이런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게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 있는 분 보니까 그분이 몸담았던 우리 보수 정당 제1야당인 한국당 생각이 나네. 한국당은 아마 지금 좀 청와대 앞에서 그 당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그분의 정책은 차치하고라도 거의 목숨을 건 상태에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온도가 낮은 날씨에 이게 뭐 조금만 더 이왕 선 김에 이렇게 이제 밤이 깊을수록 영하가 되어 갈 텐데 먹지를 못하는 경우는 에너지 공급이 끊어질 때는 자기 체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 올 때 따뜻한 뭐 난로라도 옆에서 손이라도 쬐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 체온으로만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안방에서 하는 단식 뭐 또는 뭐 다른 뭐 병원이라든가 또는 여름철에 하는 단식하고는 100%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은 냉장고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거랑 똑같은 단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을 떠나서 우리 크게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만은 공화당하고 한국당도 다른 목표는 같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공화당도 저는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화당에서 찬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대하고 또 공수처도 반대하고 지소미아를 반대했습니다. 역시 우리 보수는 언젠가는 다른 강물을 따라 흘러가지만은
넓은 바다에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같이 만나겠구나.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희망도 가집니다. 이왕이면은 저는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당이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나온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죠. 워낙 안 되니까. 아까 뭐 우리 조 대표님 말씀처럼 김무성이부터 해서 여러별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좋게라도 봐서 그 친구들을 내쳐내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좋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발 당부드리지만은 아마 이제 이 텐트가 내일은 선거법이죠. 내일 선거법이고 10월 12월 3일 공수처법으로 알고 있는데 길게 잡으면 이제 거의 일주일을 아마 여러분이 고생할 텐데 제발 싸우려면은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재인이보다는 오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문재인이보다 여기 연세 많은 분이라도 문재인이보다는 일찍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소한 문재인을 우리보다는 먼저 데려가게 하는 게 맞지 애국한다고 해서 아까운 우리 건강과 목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이제 일어선 김에 공수처 이야기는 문재인이가 하는 마지막 퍼즐 같아요. 독재 정권을 장악하는 마지막 퍼즐. 다시 말해서 사법부 장악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법부는 크게 보면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명수를 대법원장 시킴으로 해서 김명수가 누굽니까?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둘 다 회장을 지낸 친구입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법하고 남의 법이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법연구회가 있길래 왜 너희들 법이 따로 있느냐 하니까 북한에 가니까 우리끼리란 것도 있더라 하더라. 그래서 법도 우리끼리인가 보다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예전에 연세 드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유신시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가 주장한 기억이 납니다. 왜냐? 민주주의도 각 나라마다 토양이 다르다. 그때 유신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식 민주주의가 아니냐 하니까 우리법연구에서 갑자기 아이고 이거 우리자를 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고 해서 180도로 바꾸어서 국제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법하고 국제법은 180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김명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회장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국제적인 수준으로는 동성애를 다 허용을 한다.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 동성애 정치인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서 인사하는 거 봤죠. 어느 나라 대상가 의도적으로 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미나는 군대에 가는 걸 양심적으로 거부해도 괜찮다. 그게 국제인권이랍니다.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을 했는데 벌써 9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사로 들어간 김선수 변호사는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우리법연구회뿐만 아니라 민변회장 출신이면서 그 사람이 통진당 해산할 때 통진당 해산 반대하는 변호인단 단장을 했습니다.
이석기 통진당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때 지금 대법원 판사가 된 문재인에 의해서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지금 현직 대법관이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 이렇게 해놓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대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하면 자기도 법조인에서 사표 내고 집으로 가야지 왜 또 대법원에 들어갑니까? 그게 바로 좌파들의 행태입니다. 그 양반은 주로 과거에 왕재산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간첩 사건에도 피고인들한테 변론을 할 때마다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좌익들한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조국이가 또 묵비권을 행사하죠. 다시 말해서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대법원 판사 대법관이 되고 9명이 됐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문재인이 임기 동안 나머지 4명도 또 바뀐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은 100% 장악이 됩니다. 대법관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문재인이보다 길어요.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도 대법관 임기가 있으면 못 쫓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항권을 다시금 행사를 해서 대법관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문재인이가 임명해놓은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 출신은 바꾸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원래 교수는 마이크 잡으면 강의가 좀 길어집니다. 실력이 없는 교수일수록 강의를 시간으로 태워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말을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요. 몇 가지만 더. 대법원이 그 모양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입니다. 마지막이 공수처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9명인데 벌써 과반수가 넘는 6명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또 민변 출신으로 벌써 채워놨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대법원 이야기 엊그제였지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저지른 백년 전쟁이라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아니 세상에 민족문제 같으면 좀 보수단체여야지 어떻게 보수단 좌파가 민족문제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국제문제나 저는 연구소 이름이 국제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때는 또 민족문제예요. 원래 민족은 우리 보수의 아젠다였지요. 어쨌든 민족문제연구에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내놓은 게 백년전쟁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아, 또 우리 민족이 좋은 일 하는구나 라고 보니까 전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천하의 죽일 놈 나쁜 놈 친일파 뭐 이런 식으로 간 내용입니다. 그걸 1심, 2심에서는 방통위원회에서 제재를 한 게 맞다고 했는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와서 대법원 판사 13명이 재판을 합니다. 제가 완전히 자경화가 끝났다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2명 판사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대법원장 김명수입니다. 12명 판사가 6대6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명예훼손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 6명. 괜찮다.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된다. 하는 좌파가 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이 그쪽으로 손들었습니다. 6대6이죠. 이제 김명수만 남았죠. 김명수는 누구 손들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파 이명박이란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이란 데다가 김명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헌법재판소로 다시 넘어가면은 헌법재판소에는 유명한 이석태 변호사라고 또 민변 출신이 있지요. 민변 회장 출신. 그 양반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 광화문에 천막을 쳐놓고 같이 농성을 세월호 특조위원장 하면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헌법재판도 또 보나 마나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싹 문재인 정권 때 다 바뀌고 나면은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도 또 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국민의 저항권. 여러분 저항권 겁내지 마세요. 우리 헌법에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아까 대표님은 뭐 60항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4.19 정신이 있습니다. 4.19가 바로 저항권을 행사했지요. 그리고 헌법 김제동이가 좋아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저항권도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문재인은 누굽니까? 세입자지요. 바로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개판을 치면은 집주인인 국민이 세입자를 쫓아낼 권리가 있지요. 그게 바로 저항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배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인이고 주권자고 국민입니다. 뭐 어차피 목소리 나온 김에 제가 문재인 하면 방배를 외쳐봅시다. 문재인! 방패! 문재인! 방패! 문재인! 방패!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검찰입니다.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가 먼저 임명을 했지요. 지가 임명을 해놓고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 이렇게 몇 달 전에 시켜놓고 또 우리 윤석열이는 순진해서 그런지 그 말을 정말로 알아듣고 정말 권력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 이놈의 문재인이가 또 그만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전에는 사법개혁이었죠. 사법개혁이 뭡니까?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은 그걸 없애주는 거잖아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모든 국민이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판결에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당한 판결을 하고 죄 있는 자는 벌을 받고 죄 없는 자는 돈이 없어도 죄 없는 사람은 무죄가 되는 세상.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도둑놈을 재판하는데 돈이 없어서 도둑질한 사람한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변호사가 받아 처먹으면 그 변호사가 도둑 아닙니까? 그걸 고치는 게 사법개혁인데 이놈은 조국 가족은 보니까 변호사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 변호사는 무슨 돈으로 선임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걸 고치는 걸 하자는 말은 쑥 들어가고 저는 제대로 사법개혁 만약 우리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변호사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 수익료 특히 형사 사건은 한도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이자도 무조건 많이 못 받지요. 법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떼돈 버는 걸 막아야 되는 것도 우리 보수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시장의 자유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문재인이가 하는 일은 보니까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처음에 공수처를 만든다길래 공짜로 술 주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했으면은 공짜로 술이라도 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나, 왜 반대를 하나 술 준다는데. 자세히 보니까 공수처네요. 공수처. 그래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름은 공비처였답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런데 이놈들이 공비처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아니, 공비가 자기들이 공비잖아요. 걸릴 거라고는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공비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공직자 비리수사처예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 범죄수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한다니까 우리 국민들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추위에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안심하세요. 시험 안 보니까. 또 좀 주무셔도 됩니다. 강의가 재미없으면 자세요. 또 시험 안 보는 이런 공부는 괜찮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이놈의 공수처는 술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를 때려잡자고 하는데, 여러분 고위공직자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여기 유튜브들도 고위공직자 아니면 아니라도 걸립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자들이 쓰지요. 고위공직자고 공범이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안 받아도 공범인데 고위공직자하고 곁에만 있어도 공범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는 전직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전직 공무원은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전직 장군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현직으로만 아니까. 그래서 깜깜이 법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니까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데 만들까요 하면 만들지 말자 한 사람이 없겠지요. 그래서 60% 넘게 찬성을 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우리 돈 벌키는 변호사 단체도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하니까 50% 이상이 공수처에 변호사란 놈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국민 되기도 어렵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잘 때는 난로도 난로 때 입으로 푹 덮고 자야 돼. 제가 여기 지금 다 얼었어요. 다 얼어가지고 얼건데 이러고 또 입으로 푹 덮고 자야 돼. 예. 혹시 주무실 때도요, 아까 말한 대로 체온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불도 덮고 난로도 피우고 괜찮습니다. 저놈들은 그런 식으로 다 해왔대요.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공수처 이야기만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마지막으로 장악을 하려니까 조국이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게 공수처예요. 다시 말해서 조국 사건을 더 이상 검찰에서 하지 마라. 거기다가 유재수 사건이 엊그제 또 터졌지요. 그러면은 그 사건도 만약 공수처가 통과되면은 조국 사건 가져오라, 유재수 사건 가져오라, 정권 끝날 때까지 깔아뭉개고 파쇄기를 갖다 놓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조사해보니까 없더라. 보나 마나 뻔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반대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세계에서 자유민주 국가에서 소위 OECD 선진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도 뭐 없네요.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검찰이 잘하고 있으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중공이 있습니다. 중공이 국가감찰위원회라고 시진핑이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마치 게슈타포 같은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드디어 우리나라까지 생기면은 공수처 트리오가 북한, 중국, 한국 이렇게 세 개가 사이좋게 공수처장 회의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전 세계에 일본도 그러고 적어도 선진국에는 하나도 없다. 누가 그러지? 홍콩에 비슷한 게 있다. 말레이시아에 또는 싱가포르에 비슷한 게 있다면 비슷한 게 아니다. 그쪽 나라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는 기소권이 없다. 경찰처럼 조사만 하고 기소는 역시 검찰에서 한다. 꼭 알아두세요. 기소하고 조사가 다르지요? 다시 말해서 조사는 우리 국세청에도 조사는 합니다. 또 국정원에서도 조사는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기소를 해서 법원에 재판 넘길 권한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다 검찰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해도 저놈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 때 조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만 갖고 했지 기소권은 말도 없었는데 조국 사태가 있고 나서 기소권이 슬쩍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가지고 설득하기 못하면 한 가지 더 하세요. 고위공직자 이름 그대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같은 고위공직자는 맨날 나쁜 일을 할 수 없지요.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해서 어느 해는 한 명도 안 걸렸다 하면은 공수처는 1년 동안 하품하고 월급 받고 뭐 하는 겁니까? 공수처를 없앨 겁니까? 어떤 조직이든 여러분이 작은 회사를 해봐도 알지만은 조직을 만들어 두면은 그 조직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더라도 커지려고 합니다. 예산도 올리려고 하지. 인원도 늘리려고 합니다. 조직도 키우려고 합니다. 공수처 실적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KGB가 된다는 겁니다. 게슈타포가 된다는 겁니다. 뒷구멍을 파야죠. 안 걸리는데 맨날 국회의원이 걸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을 공수처장한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있는 제도가 특검이죠. 그래서 특검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있으면 공수처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특검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요. 문재인이도 필요하면은 특검을 도입하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수처 같은 거는 필요할 때 특검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들어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석수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인데 그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식구들, 친인척들, 대통령 가족들, 심지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전부 감찰하는 기구가 특별감찰관입니다. 그게 지금 공수처처럼 국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아니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공수처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석수 감찰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문재인이가 특별감찰관을 임명 지금까지 3년이 되도록
임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왜 안 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문제입니다. 만약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지금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들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해외에 가서 우리나라 예산을 쓴다거나 안 쓴다거나, 또 국내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번다거나 못 번다거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야겠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없어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필요하면 특검을 실시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수처를 또 만들어서, 안 그래도 노는 공무원들 많은데 또 공직자 수를 늘린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를 늘려서 우리 실업자 많은 실업구제를 하는 줄 또 착각을 했는데, 실업자 구제를 누구를 하겠습니까? 또 전부 민변하고 참여연대를 구제하겠죠. 우리 같은 사람 공수처 넣어주겠습니까? 아, 저는 백수입니다만은 아예 이런 연설을 하니까 안 넣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혜택 돌아갈 거 하나도 없고, 혜택이 돌아간다면 또 민변 참여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수처가 생겨서 직장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꼭, 그럼 자꾸 많아지면 기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만 하나 더 외치고, 아까 문재인이 방패라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또 주인 보고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보고 방패인지 방패라 소리 하지 말고 월세 안 받을 테니까 물러나라고 바꿔주세요. 제가 문재인이라고 하면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 물러나라! 문재인! 물러나라! 월세 안 받는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여러분 오늘 밖에서 강의 잘 들으셨죠?